사망률 1위인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필수인데요. 7가지 암 예방 수칙을 조윤영 대구 가톨릭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2020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0만 명당 암으로 사망할 수는 약 15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7.5%가 암으로 사망한 셈입니다.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37년째 1위를 유지했습니다. 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갑자기 진행된 형태로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몸은 다양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암은 종류와 관계없이 체중 감소, 발열, 피로, 식욕 저하 등의 증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암세포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며 신체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한암마회에서는 7가지 암예방수칙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다음 내용을 생활에 잘 적용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금연입니다. 폐암뿐 아니라 암으로 인한 사망자 중 3분의 1이 그 흡연과 관련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과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음은 피합니다. 네 번째, 너무 짜고 맵고 탄 음식은 삼가합니다. 다섯 번째, 과일, 채소 및 곡물류를 충분히 섭취하면 암 발생률이 5에서 12%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주일에 5일, 하루에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를 피하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90% 이상에서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국가암검진건강안과 사업에 따라 건강할 때 미리 정기적인 암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이 암 고위험군이라면 더욱더 열심히 정기검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